실제로 둘 중에 누가 연상이고 연하인가요? 언니예요. 제가 연상입니다. 그래 보여도 언니예요. 실제로도. 근데 나는 내가 연상인 게 딱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에서도. 이 언니 연상미가 막 리드하고 진짜 미쳐요. 윤호재인? 쉽지 않아. 정말. 딱 봐도 나는 내가 연상인 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어. 연하답게 귀엽게 굴려고 노력 중입니다. 맞아. 귀여워. 다음. 두 분의 최애 장면은 뭔가요? 최애 장면? 먼저 하시죠. 저는 아까 원래 혼자 봤을 때랑 우리 같이 봤을 때랑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 같이 보니까 마지막에 그 키스신 하고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 그때 눈빛이 진짜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혼자 봤을 때도 와닿긴 했는데 더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시청자로서는 담배신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배우로서는 마지막 화에서 붙잡을 때 붙잡는 신이 정말 조급했어요. 윤호답지 않게 근데 윤호라서 조급했어요.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게 마지막이구나를 너무 체감을 한 거예요. 눈빛이랑 뉘앙스를 보고 정말 다급하게 손을 뻗는 게 아마 다시 보면 보이실 겁니다. 정말 다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맞아. 아 이게 무리한 짓일 수도 있는데까지 생각도 못 미치고 우선 적자. 다시 놓치면 안 된다. 그 장면이 가장 윤호다운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전 가장 좋아합니다. 서로의 첫인상과 현인상이 궁금해요. 첫인상과 현인상. 첫인상. 앙증맞다. 앙증맞고 봄,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사람은 따뜻한 계절의 사람이구나를 보자마자 느꼈어요. 그리고 현인상. 아 진짜 단단한 사람이구나. 속이 알차요. 단단한 사람이고 매사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좋은 배우고 배우고 싶은 배우고 그리고 친한 언니고 감동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첫인상은 자꾸 얼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매력있게 생긴 분이구나. 너무 뭔가 여기에도 더 어울리고 저기에도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 외모를 가졌고 그리고 쳐다만 봐도 뭔가 이렇게 설레게 하는 그런 외모를 가졌어. 좀 내 취향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나는 오히려 내가 뭔가 작고 이렇게 뭐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길쭉한 사람? 키도 큰 것도 큰 거지만 인상이 멋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딱 보자마자 진짜 멋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인상은 너무 귀엽다.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포스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귀여운 동생의 동생미가 좀 연함이? 연함이가 많다. 제가 제 사람한테는 앵기입니다. 말투도 지금은 이제 대사하고 내릴 때는 딕션이 엄청 정확한데 평소에는 아 언니 일로와 막 이러면서 이리 앉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보여주는 모습 아니야. 아 진짜? 뭐야 생생네. 뭐야. 다음 두 분 손 크기 차이 궁금해요. 어머 오케이. 비슷한데 제가 훨씬 큽니다. 근데 제가 훨씬 커요. 생각보다 손이 작지 않아요. 키에 비해서. 제가 훨씬 커요.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이 길구나. 네. 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도 마디 반 개 정도 차이가 나요. 나를 싫어했던 X에게의 역할을 빗대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민희가 오윤에게? 그래. 그러면, 너 좀 귀엽다? 왠지 너 좀, 심장이 터질 것 같네? 너 좀 귀여운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은재라면 귀여워 이렇게 말하고 제인이는 너 왜 이렇게 귀엽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윤호가 언니한테 하면 담배 펴요? 라고 나갈래요? 이러고 아, 이렇게 뭔가 연결고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윤호가 제인이한테 하면 할 말이 많은데 고마워 기다려줘서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딱 이렇게 말할 거 다음 부끄러우니까 오늘 오 서로의 외적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말을 드나요? 나 먼저 할까?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해줘. 아 하나만? 부끄러운 입술. 입술? 왜요? 오케이. 억울해. 왜냐면 제가 입술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입술 좋아해요. 예쁘잖아. 나는 눈. 눈이 가까이서 봤을 때랑 또 멀리서 봤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 그냥 예뻐 진짜. 이런 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눈입니다. 안 줄 거야. 좋습니다. 언니 반하게 해야 돼서 안 줄 거야. 다음 윤호 스타일이 너무 멋지던데 평소 스타일과 비슷하신가요? 거의 흡사해요. 저도 가죽 자켓도 잘 입고 손톱도 굉장히 단정한 편이고 슬랙스 자주 입고 셔츠 자주 입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 틀린 점이라면 잘 보일 때 입은 오픈 숄더. 잘 보일 때면 저도 그렇게 입었을 것 같긴 해요. 어필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비슷합니다. 이상형이 뭔가요? 예의 바르고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의 바른 건 상호 관계 간에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다정은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를 남한테 베푸는 걸 다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정한 사람이 좋고 책임감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책임감이라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외적인 건 강아지상? 순한상? 순한 얼굴 좋아해요. 다음! 되게 부러워하네? 언니!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제 심장 유유. 미안합니다. 제가 흉부외과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손은 잡아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와, 손 잡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첫 만남 대화에서 이상형은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오잉하는 표정. 멋들어지게 말하면 연기를 할 때 실제로도 좀 설렜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상형을 부합해보려고 했고 자심을 말하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설렜으면 좋겠다. 미리 파악해두려고. 아주 노림수였어요. 그랬습니다.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은 우리 콘텐츠 제대로 안 보셨나 보네. 맞죠. 그때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블라인드 소개팅 한번 더 봐주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뜨지 않을까요? 네, 모시죠.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맞으면 좋고 그리고 유머코드가 비슷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유머코드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아요. 제이는 어떻게 윤호에 대한 오해 입의 컬렉터, 기억상실증 컨셉 등이 풀렸나요? 저는 일단은 나엑스를 같이 촬영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한 80%는 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귀지도 않은 나를 같이 하자고 부른다고? 에? 그리고 나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에? 뭐, 이미 조금 얘도 나한테 마음이 좀 있었던 게 맞구나. 뭔가 이별 컬렉터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일단 80% 정도 얘가 풀렸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기억상실에 대한 건 마지막에 나 다 기억났어 라고 얘기해줄 때가 아닐까. 그때 나머지 20%가 다 풀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한테 연락해준 게 그렇구나. 너무
그치.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몰랐어. 아 진짜? 아 그리고 컨셉이 아미. 에 맞아 마모. 컨셉이 아니 진짜 기억 상실증이었던 것 같아요. 알코올성 치매였대. 알코올성 근무. 술을 줄일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 이건 나도 궁금하다. 이상형 질문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어 뭔가 그때 진짜 딱 소개팅한 느낌이었어. 진짜로. 왜냐면 보통 이상형 질문을 받는 거는 난 소개팅 해본 적이 없는데 소개팅을 하는 사람한테 보통 첫 만남에 그치. 듣잖아. 사실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상형 어떠냐고 해서 뭔가 진짜 소개팅하는 기분이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답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설레는 느낌?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자신의 자랑거리 한 가지. 드디어 자신의 자랑을 하는군요. 제 자랑거리 제 옆에 오윤이 있다는 거. 이게 제 자랑거리입니다. 미치겠다. 윤호 역할을 맡은 오윤 배우와 같이 연기했다는 거. 이건 아무나 해본 게 아니거든요. 부럽죠? 제 옆에 오윤 있는 거? 윤언니가 이래요. 네, 이렇게 질문이 끝났는데요. 나만 기가 다 빨렸어. 아, 오늘 진짜 내 속마음을 그동안 솔직히 막 이런 얘기 잘하는데 말할 수 있어도 너무 좋았어. 뭔가 갑자기 뜬금없이 심층하면은 이상하잖아. 근데 말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어쩐지 좋았어. 난 얘기할 때도 너무 얌전하다 했어. 진짜.